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에 할 수 없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물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모두가 그 반열 빛나르며 함께 주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 복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삶의 방향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절대적인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전송도가 하나가 되어 강단 말씀에 방향 맞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행하시는 그 말씀 성취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후대 24와 치유 24, 237 선교의 24에 집중하여서 내 능력과 수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절대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전도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것으로 나를 편집하고 하나님 일에 방향 맞추고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것으로 우리 삶이 설계되어지고 디자인이 되어져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비추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237을 향한 산업과 업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언약이고 축복임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가서 렘넌트 세우는 사역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받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에 근심이 되고 문을 닫는 이 시대에 하나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시대를 취하는 교회로, 237 나라 선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교회가 100년의 미래 응답을 누리는 237 시대와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RUTC가 세워지고 다민족과 TCK의 제자를 세우고 30개 나라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RUTC가 후대 재앙시대를 막는 후대 운동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서밋 세우고 제자가 되고 제자 남기는 RUTC의 축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와 렘넌트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목사님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을 하게 해주시니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육이 치유되어지는 말씀 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주시는 말씀을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흑암을 넉넉하게 이기며 영적 싸움을 승리해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어둠이 짙은 곳에 정말 상처진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인도함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모두가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는 것인가 모두가 마음에 갖고 있는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열심이라는 단어나 최선을 다해야 돼,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초대교회의 차이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도 있었어요. 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의 후대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애쓴다, 결국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낸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뭔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고두고 그 모든 것들이 증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서 그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려진 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의 귀중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에 담은 바울의 사역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얕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릴 수가 많고요. 또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여론들이 많이 생산되어집니다. 그런 여론들에도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조차도 듣는데 하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끝냈다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내게 문제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역사들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 생겼다. 아,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 속에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게 됩니다. 해결 안 되어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 안 된다면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문제 해결되었다 안 됐다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자꾸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속아서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승리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악한 사단에 속아가지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셨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있는 자는 한번 받아봅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물론 아멘입니다. 받아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왜냐?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는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그 축복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들 따라가야 되고요. 세상을 능가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배경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아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하늘의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 이루어진 하늘의 것인데 그것으로 말하면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지금 불신의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라는 사실, 그 능력을 누리는 누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압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끝내니까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면 그들을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부분들이 누구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구원의 역사고 그것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리는 만큼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만큼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은 열심 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열심 내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도전할 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것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한계하고 왜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막막함이 계속해서 밀려듭니까? 복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삶의 막막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뭔가 모르는 한계에 늘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우리 인생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만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 속에서 속아가지고 그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에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다는 말은 인생의 한계 속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6장 11장 속에 빠져있다는 말은 거기에 한계 속에 묶여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꾸 하래요. 그게 뭐냐? 악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먼저 복음의 역사들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복음의 역사를 자꾸 악한 사단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자꾸 가리기 때문에 뭔가 보기는 보는데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시니까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든지 복음이 가려진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왜 망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몰라서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하는 주 특기가 바로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문제를 터뜨려서 빼앗아가고요. 낙심케 만들어서 낙심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했습니다. 틈만 나면은 복음을 빼앗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빼앗아가고 낙심케 해서 복음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복음 이야기하자면 복음 들어도 별 볼 일 없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음의 역사를 다 뺏겨버리니까 복음 이야기하자면 복음 들어도 별 볼 일 없네라고 이야기 나고요. 아니 다락방에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한 사단이 빼앗아가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다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복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들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죄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악한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가려진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주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복음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역사들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런 참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주된 사역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허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먼저 허감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졌던 세상 앞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모든 세상이 허감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졌는데 처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빛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있어.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어. 창조의 빛을 말하고 있어.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이르러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5절에 표를 주었어.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저주마다 마땅할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팍한 우리의 심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앞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사건들은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난이나 문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문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민과 갈등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께 부르신 부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빛으로 보내셔서 빛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피눈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완전히 허감 가운데 빠졌어요. 그게 노아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느냐? 허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것이다라는 것. 그 빛이 오늘 내게 임한 겁니다. 믿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허감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리스도의 빛 대신 것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이나 영적인 문제들 모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 대신 역사가 가장 축복되게 누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심령과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가 담아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면서 아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진 이 축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참된 자유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결국 우리는 뭐하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라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있으면 문제일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에는 원망하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또 불신앙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봐요. 기도함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이 있는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본 소경이 나옵니다. 맹인된 소경이 나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어요. 자기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중요한 말씀했어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니다. 맞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해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영적인 문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 못할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렘넌트 7명 하나같이 많은 문제들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고난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 속에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오히려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 오고 감옥 갔지만은 그게 빠지거나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전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많은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묶이지 않고 도망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갔어요. 도망다니면서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이시다. 도망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 앞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도망자의 삶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난의 삶을 가지고 어디로 복음 속에 들어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을 성군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역사를 감당케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실패들조차도 가계 상처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지난날 내가 가졌던 이 부분들이 아, 이것을 위해서 발판 삼으셨구나. 그래서 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다. 지난주에 제목이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냐? 나를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에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하고 하시느냐? 증인으로 삼으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놓쳐버렸다. 교회의 모든 의미들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스도 빛을 허강 가운데 비치는 전도, 재앙의 선교원장에 비치는 선교, 이 축복된 의미들을, 이 축복된 목표를 교회가 놓쳐버렸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부활의 메시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허감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합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뭐냐? 허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문화권이 같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전도고요.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선교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의 역사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237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 축복된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남기셨어요. 안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우리의 부활 메시지, 그게 방향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허감에 빠진 현장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복음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100%의 계획이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다 복음을 찾아내는 기회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인간관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뭔가 우리에게 갈등들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들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복음 찾아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악한 사단에 속게 되어지고 세상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겐 영적인 문제, 여러분 분명히 답을 내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고 어떤 계획이냐? 나를 복음 앞에 세우고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는 사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오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자꾸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됐다 하지만은 못 빠져나오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빨리 버리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꿀 것, 버릴 것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들인데,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복음 앞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속에 걸려 있다면 그 영적 문제 배후에 복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지식들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가진 배경들 있습니까? 어떤 돈 있습니까? 권력들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냐?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문제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 묶이고 그 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복음없이 한 모든 것들은 한바다 합시다. 다 엉터리다. 복음 외의 모든 것들, 어떤 면에 그 지식 쌓은 것도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경험했던 것들도 좋을 수가 있어요. 체험했던 것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경험했고 체험했는 것들조차도 여러분에게 자리 잡혔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내 안에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버리는, 그런 말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허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너 빛의 자녀, 찬양을 함께 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축된 사역 속에 나의 학업과 산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신앙생활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문제, 갈등, 위기를 다른 응답으로 바꾸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허감,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 운동에 참된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나의 사랑은 결코
기도하겠습니다. 가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왔으시고,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의 빛을 비추어가는 전도자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빛된 역사가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삶의 말씀이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빠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흑암 가운데 빠진 세상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 속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속지 않고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찾아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제자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셋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훈련이 21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WRC 중직자 합창단 및 1, 2부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주제훈련이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절대망대 세우는 그릇을 주제로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를 주제로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이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성계의 원례배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식당 관리사를 채용합니다.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워스 카페 매니저를 공개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문 역할과 함께 성도님들의 편안한 쉼터이기도 한 아워스 카페를 좀 더 멋진 복음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실무 책임자를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 2구역 김진기 장로 한미성 권사 딸 김태은 양 결혼식이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3대교구 다사성주구역 강규태 집사 모친 박성주 집사 시모,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박세롬 박예랑 권사 부친 추대식 장로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어 속지에 보면은 아우스 카페 매니저 모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희망하는 분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 목요일 우리 대구노회에서 박요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 교인들 앞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흑암 가운데 빠진 현장에 전달하는 이 증인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237 나라 5천종족을 살려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숨겨진 후대들을 찾아 세우는 후대 경제들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선교 현장의 재앙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선교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생활 속에 영육간의 어른들 때문에 예배드리며 영적인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찾아 누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증거의 예물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걸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속에 있으며 이 일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